SDI 있잖아요. 네. 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삼 삼성 SDI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이 이렇게 크구나. 예. 갑자기 간말을. 아, 죄송해요. 뭐 2차 전지에서 아, 전지를 떼워야 되나? 막. 자, 일단 삼성 SDI 일단 오늘 또 2% 넘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코스닥 아,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권에 있는 상황이 되고 지금 삼성 SDI가 15% 넘게 지금 수익률을 좀 기록하고 있어서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아, 시장 상황을 수익 상회하는 그런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기차 시장 ESS 관련된 이슈로 제가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부각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자,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직전 고점 당연히 돌파할 것이다. 그리고 24만원대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도 2% 정도 상승 구간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자, 일단 올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4,300억 원에서 5,050억 정도로 17% 정도 상향 조정이 됐어요.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중대형 전지 부분의 이제 매출 성당이라든지 또 계절적 성수기에 지금 진입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증권사의 어떤 목표 주가의 상향적인 분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특히 대형주가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대형주가 진짜 무서운 게 실적이 안 좋았다가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증권사 리포트가 또 계속 목표 주가 상향을 합니다. 상향을 하는데 그 이후에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이면 계속 상향을 해요. 그 목표 주가가 사실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입각해서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24만원대 제가 이제 24만원대 추천 목표가로 드렸었죠. 이 라인 때는 충분히 돌파 가능한 그런 영역대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굉장히 좀 수익률이 잘 나오고 있죠. 지금 15% 넘게, 16% 최대 이제 많이 나오셨던 분은 한 17% 정도까지, 저점에서 잘 잡으셨던 분들은 그렇게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다, 뿌듯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결과적으로 삼성 SDI,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따라잡는 건 조금 무리죠. 일단은,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이기는 합니다만은, 먹을 게 지금 구간에서 큰 폭에 먹을 거는 없다, 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24만원 부근 언저리에서는 우리가 먼저 기관들에게 펀치를 한번 매겨야 된다라는 말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